2015년도에는 매출 증대 한 20% 이상 향상을 기대하고 있고.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딸기 농사가 잘 됐으면 좋겠고요. 작년에 시범 삼아 해봤던 메론이 올해는 좀 본격적으로 메론 농사에 좀 뛰어들 생각에서. 새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도 희망의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5년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누구나 이맘때면 새롭게 각오를 다지고 또 계획을 세워서 지나간 묵은 해보다는 더 나은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죠. 가족의 건강과 행복, 사업의 번창과 성공. 여러분은 을미년이 어떤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시사기획판은 2015년 첫 번째 순서로 우리 이웃들이 새해 품은 소박한 기대와 바람을 모아서 지역에 희망을 그려봤습니다.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더욱 안전한 한 해를 준비하고 있는 군산 해경과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는 지역의 한 중소기업, 그리고 귀농귀촌 농가와 청년 창업자를 통해서 전라북도와 도민들의 한 해 희망을 들여다봤습니다. 처음은 사람같이 훈련! 사람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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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배치 명령이 떨어지자 해경 대원들이 신속하게 자신의 위치를 찾아갑니다. 함수에 있는 20mm 자동 발칸포는 즉각 목표물을 조준하고 한미의 중기관총과 좌우 측면의 M60도 사격체제를 갖춥니다. 이 함정은 군산 해경이 보유한 300톤급 중형 함정인 322함. 평소 군산 어청도와 경제수역 EEZ 사이의 해역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와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주로 나가서는 일단 그 경비 기본 경비를 하면서 각종 해상에서 사건 사고 발생하면 모든 해상의 사건 사고는 저희들이 다 처리하고 응급 환자들 이송하고 이런 것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석 달 전에는 경비 활동 중 보트가 전복된 급박한 사고 현장을 발견하고 물에 빠진 8명을 전원 구조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10월 중에 그 항해하다가 우연치 않게 그 연도 앞바다에서 전복된 레저보트를 발견하고 그때 그 물에 빠진 사람이 8명 정도 되었는데 단 한 명의 뭐 익수자 없이 전원 구조했을 때 가장 보람이 있었습니다.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갈수록 집단화, 흉포화하는 상황. 군산 해경은 지난해 모두 23척에 중국어선을 납포했습니다. 중대형 함정은 한 번 승선하면 짧게는 4박 5일에서 길게는 7박 8일까지 물 위에서 근무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곧바로 다른 현장에 투입되는 날도 많아서 대원들이 퇴근을 하는 건 한 달에 일주일 남짓에 불과합니다. 세월호 사고 때는 대원들이 32일 동안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이 소형 경비정은 육상경찰의 순찰착격인 형사기동정. 30톤급인 기동정은 평소 연안 앞바다를 다니며 해상 민원과 각종 사건 사고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는 이제 주로 하는 것이 이제 불법 조업도 있지만 그 양식장을 침범해서 이제 그 양식물 절도라든지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다음에 그 바다에 투망해 놓은 어구 송기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강력 범죄에 대해서 우리 그 수사 기관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밀입국과 밀수 등 국제 범죄도 갈수록 늘고 있어 관련 정보 수집과 감시 활동에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군산 구리대 경찰 김재환입니다. 기흥도 익수자 발세. 기흥도 익수자 발세.
익수사고 신고가 접수되자 구조대원들이 앞다투어 뛰어나갑니다. 구조장비가 실린 승합차를 타고 도착한 선착장. 대원들이 몸을 씻자마자 구조보트가 튕겨나가듯 출발합니다. 모두 10명인 군산 해경 구조대는 해군 특수전 전단인 UDT나 해난 구조단인 SSU 같은 특수부대 출신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해안은 물이 흐려 1~2m 앞도 보이지 않는 곳이 많다 보니 동해나 남해에 비해서도 수색활동이 어려운 환경입니다. 해저면이 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야가 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조활동하는데 제일 큰 어려운 점이 어떤 시야 확보가 안 되는 점이 제일 어렵고요. 그 다음에 유속이 빠른 관계로 저희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수색할 때 저희들이 통제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게 제일 어려운 점입니다. 날씨만 허락한다면 요즘 같은 한겨울에도 주저없이 잠수를 해야 합니다. 세월호 사고로 큰 비난을 감수해야만 했던 구조대원들은 새해에는 단 한 명의 희생자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각오입니다. 항상 위험하죠. 위험한데 제가 아니면 누가 이 일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저는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동료들은 다 마찬가지로 본인들이 다 감수해야 될 몫이라 생각하고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지난해 11월 국민안전처가 신설되면서 군산 해경은 해양경찰서에서 해양경비안전서로 변경되었습니다. 해상경비 업무는 달라진 게 없지만 수사정보 기능과 일부 인력이 경찰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창항 앞바다에서 고창 앞바다까지 전라북도 면적의 3.7배에 이르는 관할 해역은 그대로입니다. 창설 이후 최대 위기를 겪은 해경이 조직 개편과 새해 새 출발을 계기로 다시 한번 바다 지킴이로서의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외부 먼지를 철저히 차단한 클린룸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생산 제품은 발광 다이오드, 즉 LED 조명용 부품으로 쓰이는 반도체 웨이퍼입니다. 원기둥 형태의 사파이어 덩어리를 얇게 자른 판에 올록볼록 미세한 무늬를 그리는 첨단 공정입니다. 사파이어 웨이퍼를 가지고 그 엠보싱 처리처럼 가공을 진행한 다음에 그런 이제 에피 업체에 가져가서 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엠보싱 처리라고 하는 것은 광량을 높게 하기 위해서 가공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무늬가 새겨진 사파이어 기판은 LED 조명의 핵심 원료인 LED 칩으로 가공됩니다. LED는 백열 등에 비해 10분의 1 수준의 전력을 쓰면서 형광등보다 100배나 수명이 길고 내구성도 뛰어나 반영구적입니다. 최근에는 일반 조명은 물론 TV와 핸드폰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면서 국내외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감 차원과 백열 등 사용 규제로 인하여 매년 30%에서 40% 정도 그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전주 나노집적센터에서 창업한 이 업체도 이 같은 시장 환경에 힘입어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0년 32억을 기록한 매출은 지난해 85억 원 규모로 늘었고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0억 원은 중국과 일본, 대만 등에 수출한 실적입니다. 7명으로 시작한 종업원도 5년 만에 10배인 7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런 기업 활동을 인정받아 전라북도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지난해는 창사 이래 가장 힘겨운 시간이었습니다. 6개월간 진행된 공장 이전으로 실적이 목표치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공장을 신축하고 이제 그 기존 생산 라인에서 이제 신규 공장으로 이전하면서 이제 유틸리티라든가 여러 그 환경에 적응 적합한 어떤 작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 생산이 좀 많이 지연됐습니다. 이번 겨울 들어 주문량이 크게 줄어든 것도 이 대표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짝수의 겨울마다 되풀이되는 일로 이미 두 차례나 겪었지만 경영을 하는 입장에서는 주문량 감소만큼 불안한 일도 없습니다. 이 대표는 다만 공장 이전으로 공정이 대폭 개선된 만큼
예년처럼 1, 2월부터 주문량이 살아나면 올해 실적은 최소한 20% 이상 신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쌓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올해부터는 부가가치가 더 높은 신제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UV-LED와 그리고 OLED 쪽으로 저희가 이제 새로운 기술 개발에 매진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발빠르게 변화하는 이 조명 시장에 저희가 대처를 하기 위해서 차량용이나 의료용 UV-LED와 그리고 디스플레이용 OLED에 들어가는 이 소자들을 연구 개발해서 현재 논의 중인 해외 투자 유치권은 올해 가장 큰 희망입니다. 세계 시장의 꾸준한 성장세에 맞춰 올해 생산 라인을 갑절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LED 시장 확대로 연 30%에서 40%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출 두 배 정도의 지금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 이제 캐파가 현재 월 20만 장을 생산하고 있는데 월 40만 장 캐파를 준비하기 위해서 투자 업체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유치가 성사돼 올해 증설이 완료되면 현재 70명인 종업원도 최소한 5, 60명 이상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계 LED 시장이 가파른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웨이퍼 생산업체인 LGS에게는 2015년이 또 다른 도약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민규 씨 부부가 비닐하우스에서 딸기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6시쯤 시작하는 딸기 수확은 오전 10시 무렵 포장 작업까지 마쳐야 완주 로컬푸드 매장에 낼 수 있습니다. 경기도 부천에 살던 임 씨 부부가 완주에 정착한 것은 지난 2010년. 임 씨가 전국의 건설 현장을 다니면서 8년 동안 주말 부부를 하다 보니 두 아들이 크는 것도 제대로 보지 못했고 더 이상 가족이 떨어져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귀농 첫해 시작한 딸기는 그 사이 든든한 울타리가 됐습니다. 고심 끝에 생각을 한 것이 다른 작물도 많이 있지만 딸기가 그 현금의 유동성이 회전율이 제일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무작정 시작을 하게 됐죠. 근데 지금은 얘네들이 저한테 진짜 행복을 주는 작물들이 저희 자식보다도 더 소중하고. 평생 흙을 만져보지 않았던 부부에게 몸에 배지 않은 농사는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첫 해는 운 좋게 잘 넘겼는데 이듬해부터 사달이 벌어졌습니다. 2년 차에는 딸기가 절반이나 죽어나갔고 3년 차에는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큰 낭패를 봤습니다. 네, 비닐도 날라간 상태였었고 또 땅이 젖어있는 상태에서는 이 관리가 잘 안 돼요. 골도 타야 되고 해야 되는데 또 수분도 말리고 하는 그런 시간이 많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었고 일단은 경험이 없으니까. 시련이 클수록 마음을 다잡았고 끈기 있게 정성을 쏟았습니다. 여기서 더 물러설 수 없다는 자존심도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땅은 정성을 쏟은 만큼 보답을 해왔습니다. 힘들고 어색하기만 했던 농산일이 어느새 몸에 익숙해졌고 생산량이 꾸준히 늘면서 이제는 제법 자신감도 붙었습니다. 올해로 귀농 생활 만 5년. 이들 부부가 귀농을 결심한 데는 교육 환경도 한몫을 했습니다. 미리 둘러본 완주의 초중학교 교육 환경이 생각보다 괜찮았고 내려와 보니 오히려 전에 살던 경기도 부천보다 나은 점도 많았습니다. 도시에서는 사교육비 많이 들어서 못 들어갔던 바이올린, 뭐 재즈댄스 그런 것들도 학교에서 시킬 수 있어서 상당히 괜찮았고요. 중고등학교도 본인들이 요새는 워낙에 온라인 시스템이 잘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노력을 하면 그리고 부모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하면 충분히 도시적인 거, 도시에서 못 누렸던 거 더 노력하면서 커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2013년
3,000명가량이었던 전북 지역의 귀농 귀촌자는 지난해에는 대략 4,000명으로 추산될 만큼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갈수록 농촌 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심각해지는 마당에 귀농 귀촌 행렬은 농촌, 나아가 전라북도의 또 다른 희망입니다. 임씨 부부는 귀농 귀촌에서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농촌의 특성을 이해해 마을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또 재배하는 작목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일을 한다거나 그럴 때는 그 마을에 정말 녹아들어오고 난 다음에 얘기가 일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걸 내 마음만 갖고 막 일을 진행을 하다가 서로 트러블이 생겨갖고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갖고 짐 싸갖고 나가시는 분도 한번 뵀고요. 그 외에 이제 농사로서는 첫해 농사 잘못해갖고 그냥 농사 포기하시는 분도 봤고요. 박원희 씨는 또 시간이 흐르고 경험이 쌓일수록 농업과 농촌 또 미래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다며 끈기를 갖고 도전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귀농 이후 삶의 질은 몰라도 삶의 만족도는 훨씬 높아졌다는 임민규 씨 가족. 새해에는 멜론 농사를 본격화하고 딸기도 주스 같은 가공 분야까지 확대하는 등 새로운 그림을 그려나갈 예정입니다. 역시 새해에도 딸기 농사가 잘 됐으면 좋겠고요. 작년에 시범삼아 해봤던 메론이 올해는 좀 본격적으로 메론 농사에 좀 뛰어들 생각에서 양을 좀 늘리고요. 역시 임민규 씨, 저희 가족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 됐으면 좋겠죠. 친구 세 사람이 스튜디오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정영우 씨가 자연스러운 장면을 잡기 위해 던지는 농담에 스튜디오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정 씨가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청년 창업교육과정을 거쳐 스튜디오를 차린 것은 2013년 4월. 이 사람이 이제 나의 또 다른 재산이고 나의 이제 새로운 광고 효과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이제 전신전력을 다하게 되니까 친해지게 되더라고요. 고객이 아니라 이제 친한 뭐 오빠 동생 그렇게 대응 관계가 되게 많았어요. 사람을 더 많이 얻게 되었고. 정 씨는 지난 2008년 대학을 마치고 취업 문턱에 섰을 때 사진 취미를 살릴 것인지 취업을 할 것인지를 놓고 고민하던 끝에 공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 씨의 신분은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이었습니다. 직장 생활은 생각했던 것과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일은 단순했고 재계약 철마다 불안감을 떨치기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 미래를 그릴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처우나 그리고 그런 회사 내에서의 그런 활동이 많이 제한적이었고 무엇보다도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 때문에 앞으로 2년 뒤면 여기서 이제 나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연장을 하더라도 그게 제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을 때가 많았거든요. 그때 이제 고민을 하게 되었죠. 정 씨는 결국 4년 만에 직장을 나왔고 그동안 접어놓았던 꿈을 펼쳐 스튜디오를 창업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사진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청년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관련 준비도 꼼꼼히 마쳤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준비해온 창업도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스튜디오 공사비나 관련 예산은 매번 예상을 초과했고 운영을 시작하자 직장 생활 때와는 달리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모든 일을 자신이 직접 챙겨야 했습니다. 저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하나의 사업장을 가지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과 함께 가는 것도 새로 배우게 됐고 그다음에 자금 운영이라든지 세무 관련 그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하나하나씩 다가오더라고요. 새해가 밝아 이제 3년 차를 맞는 정 씨의 스튜디오는 고객들의 발길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찍고 간 고객들의 입소문과 인터넷 광고가 제법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광고는 특히 검색을 통해서 필요한 걸 찾는 젊은 고객들을 불러들이는 효과를 톡톡히 거두고 있습니다.
네, 그 인터넷 사이트에서 그 검색을 하다가 처음 이곳을 알게 되는데요. 그 거기 홈페이지 안에 갤러리가 있는데 그 갤러리를 찾아보니까 많은 사진들도 있고 작가님께서 사진도 잘 찍으셔서 네, 여기로 오게 됐습니다. 스튜디오 운영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자 정치는 또 다른 분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진 촬영이 주로 주말에 이루어지다 보니 주중에 남는 시간을 활용해서 또 다른 공부에 나선 겁니다. 평일에 시간이 조금 많이 남더라고요. 그 남는 시간 동안에 제가 또 어떻게 봉사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전주시민미디어센터에서 그 미디어 교육교사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프로그램을 알게 돼서 아 이거를 통해서 제가 또 다른 일을 또 개척해 나갈 수 있겠다. 또 다른 봉사를 할 수 있겠다고.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이 지난 2007년부터 청년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배출한 청년 CEO는 모두 1,520명. 취업시장이 바늘구멍만큼 좁아진 상황에서 참신한 아이디어와 열정을 밑천삼아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청년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 사진시장이 많이 침체돼서 많이 어려웠는데요. 올해는 그 사진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도 상황이 많이 호전되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새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도 희망의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새 출발에 거는 기대와 소망은 언제나 각별합니다. 세월호 사고를 딛고 바다 안전지킴이로서 거듭날 각오를 다지는 해경대원들과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중소기업. 시행착오를 밑천삼아 제2의 인생을 읽어가는 귀농농민과 청년 창업자에게 2015년은 미래의 꿈에 한 발 더 다가서는 기회이자 도전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2015년 을미년은 청양띠의 해입니다. 푸른색은 예로부터 진취적인 성향과 복을 부르는 색상을 상징하고 양은 사회생활을 잘하고 적응력이 좋은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청양띠의 해에는 이와 같은 진취성과 적응력을 바탕으로 새로 다진 각오와 희망이 하나하나 실현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